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선생님 부자리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 집주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더큰 창고를 만들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만들 거야.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했어요. 하느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내 것들을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에 것도 나눠주지 않을 거야. 내 것들은 난 모두 필요해. 오늘 밤에 너는 죽을 거야.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그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부자가 죽었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자의 물건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또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 누가복음 15장.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착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양떼를 떠나 혼자 멀리 가버린 양에 대해 알려줄 이야기였어요. 양은 다른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데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맴, 양의 주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여기 되면 양을 데리고 돌아가야 해요. 들판에 있다가 곰미사슬가 나타나면 양이 죽게 되니까요. 다치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무 말이 이상하다. 분명히 100마리였는데 몇 번을 다시 세어봐도 목자는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양들이 놔두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 양을 찾아갔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하여 양은 찾았어요. 목자는 팔로 양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잃어버리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믿길 길만 하나님이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합니다. 마태복음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만난 어린이들. 마태복음 10장. 애들이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는 엄마는 아빠일 때 이렇게 야단쳤어요.
왜안 되는 거죠? 엄마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길 축구하지 바라는 마음이 엄마가 아빠는 아주 컸어요. 예수님 나라의 일이 맛이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못 가게 하는군요. 엄마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거는 가로막지 말게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내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뒤에 가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셔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래를 아낀다고 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 나라이고 누구든지 나이나 들어가고 싶다면 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다. 뭐지?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요? 여기다. 이거 드릴게요. 눈 보는 사람들이 고쳐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까이 가질 때였어요. 한 가난한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을 도와주기 바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 바데유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이러니까 한 번도 앞 본 적은 없죠. 그날도 만일로는 순전 문 앞에 먹을까지 굴러가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많은 소리가 들었어요. 지나가는 소리가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네. 마네는 그동안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흔히 소리 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앞서 갔던 사람들이 얕잖았어요. 이봐 좀 조용히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마네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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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려오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마네오는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물어줬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바리오가 말했어요. 그러면 봐야지. 자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연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죽지 마네오는 볼 수 없게 보게 된 마네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마네오는 이제 나무들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볼 수 있었어요. 앞에 보는 고쳐주신 예수님도 고쳐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뜨게 된 마네오가 말했어요. 그리고 마네오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많이 사랑하는 것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안녕!